그러면서 또 지금 또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전망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투자 의견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재건축 시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한발 빠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일기 신도시, 특히나 이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을지 의견들 주시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뭐그 지역들 뭐 어느 쪽이 좀 괜찮겠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지역은 일단 분당인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서 지방의 부산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부산 쪽을 보면은,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엔 처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일기 신도시처럼 그 노후화돼서 새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곳들에 그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들, 예, 그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좀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곳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제정해서 이제 비슷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이제 비슷하게 좀 개발을 할수 있도록 이제 특별법이 마련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택지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에도 꽤 많은 곳이 이제 그 대상지가 될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 지역별로 이제 한 곳을 또 시범 지역으로 시범 단지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산 쪽에도 한번 보시면은 뭐 해운대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화명 이지구 같은 곳들 뭐 이런 곳들도 이제 적용 대상이고, 또 만덕, 화명, 금곡 일대 뭐 이런 곳들이라던가 다대 일대, 계금 확장 주례 일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가장 면적이 넓은 거는 해운대 1, 2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30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 선도지구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면은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좀 빨리 되고 잘 돼야 다른 지역들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잘갈수 있는 환경인 곳, 뭐 이런 곳들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서, 이제 해운대 쪽이 좀 유망할 거로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군데 보자면은 이제 상권 쪽으로는 좀 계금지구 같은 곳들, 그 주변에는 이제 부산에서 제일 상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서면시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역부근,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계금지구가 개발이 돼서 뭐 수요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곳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네, 뭐저 역시도 뭐 부산이라는 지역이 뭐큰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도 역시 뭐 전반적인 그 수요를 그총 수요의 양을 본다라면 역시나 뭐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그런 지역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일산을 비롯해서 또그 분당 그다음에 뭐 중동이라든지 평촌 뭐 3번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역시 일기 신도시 중에 역시 한 곳을 뽑아 달라 하면 분당이 좀 압도적으로 좀그 재건축의 열망 뭐 이런 것들도 클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들이 역시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분당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잘 알고 있다시피 뭐 일기 신도시 안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인구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잘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좀 높은 지역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경기 남부 쪽으로 가장 뭐 분양 성적이라든지 주택가격 동향이 좀 선명하게 좀 상승폭이 나타날 때는 좀 강한 반등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당 쪽을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 관련된 얘기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당을 보실 때이 분당 안에서 왜 분당이 주목을 받냐? 그러면은 그 지역의 뭐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용적률이 한 180선 위아래 정도 되는 그 수준과 또 일반 분양 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주변의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강남가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뭐 자족 기능과 업무 시설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일기 신도시에 대비해서 좀 압도적인 그 입지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분당이 되지 않을까. 이 분당에 대한 그 전망은 역시나 뭐 밝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은 이 일기 신도시보다도 더 앞선 곳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재개발 사업지들 뭐 이런 곳들이 될 텐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워낙 크고 워낙 많다 보니까 요 부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서울시에서는 뭐 진작에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그 신통기획 같은 것들 내놔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 시켰는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소규모 사업지들, 그래서 개발이 잘안 되는 곳들 대부분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월 10일 대책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관련된 그 대책들은 이제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그 국회 구성과 관련 없이, 그래서 그 일관되게 좀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형 그 주택,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좀 수요가 몰려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또 대책을 내놨죠. 예, 서울시에서 이제 강북권 뭐 대개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북권 중심으로 어떤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그 내놨어요, 정책을.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역세권에 있는 곳은 아예 종상향까지 해서 이제 그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까지,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그뭐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같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 됐던 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주면은 사실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나 뭐 이렇게 갔을 때 사실상 서울시와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강북권 대개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공공기업분에 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그 대책이 내놨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준주거로 종상향한다라고 하면 공공기업분을 이제 평균 한 15% 정도 이제 요구를 하는데 10%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을 더 받아서 일반 분양 세대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고, 공공기업분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현황 용적률 그 고려를 해서 이제 기존에 뭐 1.2배까지 이제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80%짜리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300%, 이제 조례에 따르면 사실 이보다도 못해요. 용적률 못 받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 정해진 용적률을 봤을 때 20%밖에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수익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건축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2배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360%까지 이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준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재개발 관련해서도 1월 10일 대책과 유사하죠.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줄여준다거나 접도율을 좀 4미터도로, 기존에는 이렇게 접해 있는 면적을 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완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가능해지는 구역이 한 2.8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돼서 재개발 구역으로 좀 지정이 되는 곳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당분간 이제 그좀 투자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서울시 대책과 맞물리면은 이제 강북권 재개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넉넉하다라고 하시면은 한강변 단지, 한강변 사업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뭐 앞으로 이제 그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 뭐 이런 것들 내에서 소액 투자를 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이제 강북권에 좋은 사업지들 선별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소 야대 국면 총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은 뭐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GB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